안녕하세요, 곰집님들. 엄지입니다. 제가 오늘은 청양고추로 유명한 충청남도 청양군에 왔습니다. 여기는 천장우 출렁다리 입구고요. 출렁다리 넘어서 칠갑산 정상에 찍고 올 거예요. 저랑 같이 칠갑산 등산하러 가실까요? 날씨가 엄청 뜨거워요. 역시 여름 산행.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? 콩밤매는 아낙네요. 그 콩밤매는 아낙네가 여기 있어요. 이걸로 유명하거든요, 칠갑산이. 콩밤매는 아낙네산. 조금 걷다 보니 팔각정이 있어요. 이제 시작입니다. 천정우 출렁다리. 드디어 출렁다리 시작이에요. 저기 문구가 너무 웃겨요. 세계에서 제일 큰 고추 구기자래요. 진짜 커. 너무 예쁘다. 이제 다리가 끝나가요. 우와, 드래곤볼이에요. 용신 아니야? 용신? 우와, 숯소리. 여름 특유의 이 사운드. 매미 ASMR. 엄청 덥네요.
여기가 경사가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. 일단 정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완만한 편인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게 되게 힘들어요. 코스는 그냥 보통 무난한데 역시 여름 산행은 거의 두 배 정도 힘든 것 같아요. 산새소리, 숲소리, 풀냄새 다 좋은데 일단은 체력적으로 지치니까 솔직히 그런 거 다 느낄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. 아직도 제가 부족한가 봐요. 온전히 즐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. 갈 길이 멀었네요. 약간 수영하는 그런 기분인데 아직도 멀었어요. 저란 인간은. 2.3km 남았습니다. 2km 정도 남았는데 금방 갈 것 같아요. 계속 능선길이어서 금방 갈 것 같습니다. 약간 그 옛날 동요 생각나요. 그 숲속을 걸어요라는 동요가 있는데 그 노래가 막 생각나요. 어? 거미줄이다. 보이세요? 정상까지 400m 남았어요. 이제 400m만 올라가면은 정상입니다. 아, 이게 막 근육이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더위 먹어가지고 사실 음식도 싸왔는데 생각이 없어요. 간식으로 당 딸리니까 초콜릿 좀 먹고 매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. 폴라포나 갈아 만든 배 그런 거. 입맛이 아재라 그런 게 생각나네요. 다시 올라가 봅시다. 힘내라 힘. 아웃도어를 즐기는 여자 김엄지라고 합니다. 어머나 쓰레기가 있네.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. 다 왔어요. 갑시다. 이건 다람쥐 꺼냈다. 비석 보여요. 다 왔어. 도착했습니다. 아, 2년 만에 왔어요. 또 왔어. 능선이 되게 예쁘게 보여요. 제가 원래는 정상 와서 먹으려고 닭가슴살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빵도 가지고 왔거든요. 근데 지금 먹을 생각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내려가는데 한 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. 한 시간이면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폴라포랑 갈아 만든 배나 이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. 얘네 먹다가 목매일 것 같아가지고 내려가서 아이스크림이랑 간식 먹으려고요. 잠깐 쉬었으니까 호다다닥 내려가 볼게요. 네. 폴라포를 향해서 갑시다.
하산할 때 무릎 많이 상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올라갈 때도 썼는데 내려갈 때 더 써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름이라 엄청 더워요. 내 무릎을 지켜줘야 되니까. 스틱도 두 개 다 쓸 거예요. 호다다닥 내려가야 되니까. 갑시다. 지금 거의 다 내려왔어요. 여기가 출렁다리 지나고 올라왔던 그 계단이거든요. 저기 슬슬 출렁다리가 보이고 있어요. 저기 빨간 고추 보여요. 여기 보이시죠? 제가 좀 오늘 늦게 출발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거의 7시거든요? 해가 거의 다 져가는데 다행히 시간 맞춰 내려왔어요. 더 늦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진짜 후다다닥 왔어요. 드디어 출렁다리에 왔습니다. 진짜 더 늦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. 출렁다리만 지나면 매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주차장이 나오죠. 주차장까지 400m. 폴라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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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폴라포 먹고 싶어요. 다녀왔습니다. 안악내상 다녀왔습니다. 오! 불 켜졌어. 안악내상 안녕. 고추 아저씨도 안녕. 매점 닫았는데? 매점이 닫았어요. 설마? 저기 하나 열었다. 깜짝이야. 나 폴라포. 폴라포! 폴라포 있어. 하산 완료했습니다.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, 폴라포가. 지금 해가 엄청 졌는데 폴라포 먹으면서 이제 차로 가서 집으로 갈게요. 역시 여름은 힘들어요. 그리고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름에는 늦잠을 자고 싶지? 그래서 늦게 출발했거든요. 그랬더니 늦게 하산해가지고 그래도 땀 쫙 빼니까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고추도 보고 안악내상도 보고 오랜만에 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. 감사합니다.